안녕하십니까, 올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드디어 제가 뭘 구했냐면은 짜잔, 에어팟 프로를 구했습니다. 리뷰를 할까 했는데요, 리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제가 12주년이 지났습니다. 유튜브를 처음 만든 게 2007년 10월 7일. 근데 어느덧 12년의 시간이 흘렀고, 정말로 그동안 많은 영상들을 만들면서 나도 유튜브 스타가 돼야지 라고 꿈도 많이 가져봤는데, 요즘은 유튜브 스타 이런 거보다는 앞으로 더 오래 유튜브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 채널이 죽었지 않습니까? 죽어서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다시 한번 살려볼까, 어떻게 하면 다시 환기를 시켜볼까 하다가, 최근 들어서 많은 테크 유튜버 분들이 이벤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안 할까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12주년 때 아무것도 못해서 혹시라도 선물 한번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에어팟 프로를 막 사서 지금 여러분께 카메라 앞에서 뜯지도 않고 이렇게 한 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에어팟이에요. 수도 안 사고 원으로 쓰고 있는데 정말 좋아요. 무선으로도 이어폰 들을 수가 있고요, 음악 소리도 잘 들어가고요, 전화 통화 이런 것도 잘 되는데, 저는 그냥 이거 쓰면 돼요. 뭐 딜레이 같은 거 상관없어요. 편집하다가 딜레이 되면은 뭐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때 매력이니까요. 그리고 이 에어팟 프로는 성능이 정말 좋대요. 뭐 노이즈 캔슬링도 되고, 뭐 주변 소리도 막 다 들을 수도 있고, 무선 충전도 되고, 인이어 스타일이고, 가격도 드럽게 비싸고, 정말 좋은데 제가 안 쓸 거예요. 정말 쓰고 싶어 죽겠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저희 구독자, 정말 저희 소중한 구독자분이 저의 이 불운, 저의 불운을 다 담아서 이렇게 행운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 분께 이벤트를 드립니다. 저도 여윳돈만 있으면 뭐 이거 막 100개 뿌리고 이러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러지 못하는 게 아무래도 저희 주머니 사정이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게 풍족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열심히 벌어갖고 일해가지고 샀던 이 제품이기 때문에 저의 어떤 피와 땀, 눈물,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이 에어팟 프로를 한 분께 , 소중한 분께 드리려고 하니까 구독하고 좋아요하고 알람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거를 정말 눈물 없이, 네, 지금 되게 기분 오묘한 거 알죠 여러분? 나는 쓰고 싶어 죽겠는데 줘야 하는, 드려야 하는 이 상황, 너무 기분 좋게 줘야 되는 상황. 사실 작년에 11주년 때는 제가 어려운 불우이웃에게 기부를 했어요. 기부를 했고 그래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올해 작년에 한 1000명 2000명씩 한 달에 오르다가 지금은 한 달에 한 95명, 예, 그렇게 오르고 나가지 않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남아계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는데, 그래서 그분들께 어떤 작은 행운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정말로 저 대신 이 에어팟 프로를 잘 써주실 분께 한 분을 드릴 거고, 많은 분들을 주지 못해서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좋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유튜브 열심히 해왔고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꾸준히 달려왔는데 다른 유튜버 분들에 비해서 항상 뒤떨어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 나는 소질이 없나, 나는 접어야 할까, 여러가지 생각들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하는 이유는, 저는 유튜브를 기록하면서 저의 소중한 뭐 일과나 주변 사람들, 제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담는 그런 채널로 저는 앞으로도 성장을 할 거고 그렇게 운영을 할 거고, 언젠가는 박물관처럼 누군가에게는 힘들 때 뭔가 교과서나 이렇게 실패의 어떤 표본, 그런 채널로도 중요한 자료나 중요한 채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채널보다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헬로 우키 채널에 열심히 앞으로 더 매진을 할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롭게 채널을 만들고 해보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애정이 있는 그런 채널을 버리고 또 다른 거를 해서 구독자를 올린다고 한들, 지금 저의 채널이 저는 더 좋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향력과 좋은 영상들을 이렇게 많이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분 좋게 그런 뜻을 알고 구독을 해주신 여러분들 중에 한 분께 이 행운을 드릴 거고, 혹시라도 제가 이거 정말 이벤트가 잘 돼가지고 막 구독자도 많이 오르고 조회수도 많이 오르고 제 과거 영상들도 막 보고 막 사람들이 좋아해갖고 정말로 저도 믿기지 못할 상황이 일어난다고 치면요, 이벤트를 한 번 더 해볼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진심이고요, 정말 너무 쓰고 싶어요. 네, 저도 에어팟 1 쓰면서 참 많이 썼죠. 많이 쓰고 지금 뭐 여러가지 막 쓰고 싶은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데, 가장 지금 이 핫하게 나온 이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못하고 바로 주어야 된다는 기쁜 밤? 슬픈 밤? 반반이죠. 아무튼 기분 좋게 선물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당첨자 되시는 분들 있으면 저랑 같이 식사하면서 인증샷도 한번 남겼으면 좋겠고, 많은 혜택을 못 드리는 것이 솔직히 너무 죄송하고요, 한 분께만 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정말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거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는 거 알죠? 아무튼 오늘이 이제 11월 5일인데요 앞으로 제가 2주 후에 11월 19일 날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한 분을 발표할 거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뭐 기대가
칭찬이나 응원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뭐 해주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저런 분들도 있으니까 아무튼 댓글을 좀 많이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랜덤으로 제가 뭐 추첨을 할 거니까 어떤 뭐 조작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한 분께 저의 불행한 어떤 유튜브의 삶을 다른 한 분에게 행운으로 바꿔드리는 그런 재물을 한번 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고요. 내년에도 꾸준히 변치 않게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유튜버, 그런 크리에이터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쓰고 싶은 에어팟 프로죠. 11월 19일 날 어떤 분이 당첨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분, 정확하게 한 분 저의 행운을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저는 우키였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키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